안녕하세요. 5월 18일 투데이 미니에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나눠볼 얘기는 미국 시간으로 19일이죠. 1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. 22일까지 일정으로 이제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건데요. 한미 정상회담,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뭐 백신이라든가 한반도 문제라든가 뭐 그리고 특히 뭐 반도체나 또 배터리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의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저는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얘기 전반적으로 다 해볼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좀 짚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제 금요일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날 정상회담 이후에 어디를 방문하느냐면 바로 그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을 합니다. 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워싱턴에 있죠. 그 링컨 대통령이 있는 그 동상 옆에 보면 그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그 추모의 벽이라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이게 뭐냐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미국 군인들의 이름을 이 추모 벽을 세워서 거기에 일일이 다 새기게 되는 거죠. 이게 총 몇 명이냐 하면 4만 3천여 명의 이름을 세우겠다고 합니다. 미국에는 그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 단체라는 게 있어요. KWVMF라고 하는 이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때가 한 2016년? 정도 됐을 텐데 그 뭐 제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베트남 전쟁 그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은 그런 그 기념비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전쟁만 그게 없었던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는 그냥 전쟁 기념비만 세워져 있고 이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없어서 이거를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추모의 벽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 이제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고 이제 화강암으로 설치가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화강암에다가 전사자 4만 3천여 명의 이름을 하나씩 다 새겨 넣을 거라고 합니다. 지난 3월 16일에 첫 공사가 시작됐어요.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18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라 이제 내년 말쯤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시죠? 한국전 기념공원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그 판초 우위 있고 정찰하는 모습을 담은 19명의 그 미군 조각상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 조각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공원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이제 그 추모의 벽이 이제 완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 기념공원 이 추모의 벽 착공식에 간다고 그래요. 아마도 작년에가 이제 한국전쟁 70주년이었거든요. 근데 그날 작년에는 뭐 팬데믹 때문에 이게 아마 대대적인 행사가 됐었을 텐데 팬데믹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대신 이제 올해 뭐 앞으로 그 71주년 그 한국전쟁이 지금 약 한 달간 남았는데 이걸 앞에 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특별히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들려서 추모의 벽 관련한 얘기도 할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전쟁 관련한 기념 또사를 하시겠죠.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추모의 벽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연방의회가 2016년 10월에 이 추모의 벽 건립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한국 국회도 같은 해 11월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면서 이 추모의 벽 건립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요. 그런데 연방의회에 에서 통과된 이 관련법에는 연방정부 예산이 추모의 벽 건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어서 민간 분야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추모재단이
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금을 시작해서 총 2,2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기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에 이제 뭐 한국 정부도 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, 또 미국에 있는 재향군인 지회들, 또 한미 여성의 미주연합회, 뭐 여러 군데 한인 단체들도 나서서 같이 성금을 모금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현재 지금 미국에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한 50만 명 정도만 생존해 있는 상황이래요. 근데 이분들도 거의 이제 그 나이가 90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그래도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이 세워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 의미 있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전쟁 기념 공원에 가면 아마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.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추모의 벽에는 당시 그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인이지만 미군으로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은 카투사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도 전사자가 한 7,000명 정도 된대요.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이 미군으로 해서 전쟁에도 참전을 했는데 이 7,000명의 그 카투사,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미군인 이런 분들도 예 이름도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총 합쳐진 그 전사자 명단이 4만 3천여 명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항상 이제 미국에 그 미국 방문을 하게 되면 뉴욕을 들렸죠. 그래서 이제 한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UN 뭐 대회가 있을 때는 그 이제 어차피 뉴욕에 와야 하니까 이렇게 항상 뉴욕을 들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뉴욕 일정이 없습니다. 그 대신 이제 애틀랜타를 가신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뉴스로 나왔는데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애틀랜타로 가는 게 이제 애틀랜타의 SK 공장을 SK 이노베이션 그 조지아 공장 방문을 위해서라는데 여기가 이제 배터리 공장이죠.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이 산업 분야에서 이제 한국의 투자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 대대적으로 그 한국의 그 반도체하고 배터리 기업 회장들이 함께 동행을 하죠. 삼성이라든가 SK, LG그룹 뭐 이런 경영진들이 함께 이제 이번에 동행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애틀랜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게요. 대통령 역대 이제 한국 대통령 공식 일정 중에서 미국 동남부 지역을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보통은 뉴욕, 뭐 워싱턴, 뭐 요 정도만 이제 방문을 하지 이렇게 동남부 지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SK 공장 같은 경우도 그날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함께 동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한창 그 대통령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번 대통령 방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방문의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.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 분야에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이제 한국은 백신 문제, 그러니까 백신을 얼마나 얻어갈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 문제죠. 북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.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잘 풀렸었죠. 굉장히 희망적이었고, 이제 트럼프 시절.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완전히 이제 결렬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,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그렇게 막 북한에 대해서 역대 다른 대통령들처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과연 이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좀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에 또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대 거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투데이 비닛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봤습니다.